이번 시간 주제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이민년에 조상의 기운을 받아서 덕을 볼 수 있다, 좀 좋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경호생? 나이 더 어리신 분들은 뭐 좀 피하고요. 병인생, 그 다음에 무호생, 정사생, 병진생. 저는 이렇게 다섯 띠를 꼽고 싶어요. 자, 경호, 무호, 정사, 병진, 병인. 아마 이분들 올해 대박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경호생들 작년, 재작년에 취직 못했고 2년 줄에서 끊어졌다고 보시면 올해 승진하실 거고요. 직업 잡으셔서 아마 좋은 직장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 만나서 아마 올해 결혼도 하실 수 있는 운세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섯 띠를 말씀드렸는데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올해 횡재수가 들어있어요. 횡재수 좋은 꿈 꾸시면 꿈의 몽을 네이버에서 찾으셔도 좋고요. 다니시는 무속인 선생님들 집에 가셔서 물어봐셔도 좋은데 발설하지 마시고요. 얘기하시면 꿈은 효력이 없어요. 아, 그게 진짜요? 네. 그냥 꿈을 꿨다 생각해서 본인들이 좋은 꿈을 꿨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이행하시면 돼요. 발설하시면 10%의 효과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경호, 병인, 무호, 정사, 병진. 올해 저는 이분들한테 복권이란 복권은 다 사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에도 좀 이렇게 대출 받아서는 하시지 말고 있는 여유 돈이 있으시면 증시에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으면 무척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병인생 이분들은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건설주나 이런 요즘에 그 하는 그 4차 산업에 이제 연관된 쪽 이쪽에 증시를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정사병지느냐 그 발전하는 거 있잖아. 발전. 그러니까 화력이든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이런 쪽에 증시를 사서 놓으시면 아마 대박이 터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인생은 올해 꼭 집 사세요. 하반기에 집 사시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정사생은 올해 땅 사세요. 땅. 그 다음에 병진생은 뭐를 사시느냐. 바닷가 가서 펜션 사세요. 펜션. 아마 펜션 사시면 아마 부자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병인생하고 정사생하고 무생 이 네 분 로또 복권 1년 12달 내 10,000원어치씩만 투자해 보세요. 분명히 이분 중에 아마 올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시는 분 나오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병인 무호 정사예요. 이분들이 올해 로또 복권 사시면 분명 1등 아니면 2등 당첨되실 겁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기운이 하늘에서 뻗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진생은 다른 거 없어요. 올해 몸 조심하세요. 몸. 운은 뻗쳐 두르는데 운이 되게 많이 뻗쳐 두라요. 좋은 운들이 막 두르는데 건강하고요. 부부지간의 공방.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올 해운년 잘 살아가시면서 행복한 1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